상금아. 아이고, 네 여기까지 웬일이냐? 저 이거요. 너 앞으로 이런 거는 네가 들고 다니지 말고 무슨 일을 시켜. 늦가나저나 마침 잘 왔다.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 부탁한 게 있지? 이 미각을 찾는 데 쓴다고 말이야. 있어요? 쓸개다. 쓴 걸 먹으면은 미각을 잃은 사람이 미각을 다시 찾을 수가 있대. 그래서 내가 구해온 거거든. 정말이요? 누가요? 누구긴 내가 공부해서 다 알아냈지. 자, 꿀떡 마셔버려. 쓰지? 예. 쓰니까 쓸개지. 저 아저씨, 혹시 고래고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고래고기? 예, 고래고기 맛이 어떤가 해서요. 알다마다. 정말요? 그럼, 내가 며칠 전에 동해안을 갔을 때인데 말이지. 맛이 어떤데요? 하여튼 이게 엄청나게 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고래등 같은 기와지만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바다에서는 엄청나게 큰 생선이다. 맛이 어떤데요? 글쎄, 그 맛이 어떻게 보면 생선 맛 같기도 하고 육고기 맛 같기도 하고 이게 부위마다 달라서 12가지 맛이 난다는 것인데 글쎄, 딱히 그 맛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까? 쇠고기의 맛이라고나 할까? 소고기요? 근데 이게 꼭 소고기의 맛은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난 그랬어. 자네가 안 먹어본 게 뭐가 있어? 500년 묵은 구랭이에 1000년 된 산삼. 아저씨 저 갈래요. 쇠고기 맛이다. 정상국 마마님도 아직 못 드셔보셨다는데 있을 리가 없지. 고래고기로 음식 만드는 법을 적은 것이다. 예, 됐습니다. 이건 뭘 하려고? 그럴 일이 있습니다. 결국 소주방으로 들어가는 소금은 모두 최상품으로 바꿨다. 오경호 제조대관께서도 이번 일로 정상국이 눈에 거슬렸나 보더라. 그러시겠죠. 우리 쪽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무덤을 파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생선살이래. 생선이야? 꼭 소고기같이 생겼네. 그러게, 색깔도 그렇고. 이것은 먼 바다에서 잡혀 진상품으로 올라온 고래고기다. 이는 쉬 잡히는 생선이 아닐 뿐 아니라 고래서는 누구도 맛을 보거나 음식으로 해올린 적이 없는 재료다. 허니 최상궁과 한상궁이 각각 맡아 음식을 하도록 하거라. 예. 예. 산적과 찜은 상찬라인들이 하는 것이니 장금이와 금영이가 맡아 하도록 하거라. 음식은 각각 떨어져서 할 것이며 최상군과 금영인 이쪽에서 하고 한상군과 장금인 이쪽에서 하도록 해라.
나머지 사람들은 최상궁과 한상궁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거라. 알았느냐? 예. 어디 한번 해보거라. 맛도 모르는 고기로 산적을 만들어내. 처음 하는 음식이니 전학께 올리기 전에 드셔보시지요. 장이 좀 묽구나. 예. 다른 생선과는 달리 육질이 쇠고기 마냥 차지구나. 예. 하지만 소고기보다 비린내가 좀 있어 양념을 강하게 썼습니다. 더구나 기름기가 고등어 못지않아 참기름을 조금 썼습니다. 잘했다. 냄새도 없고 고기도 찰진 게 배와 섞인 맛이 쇠고기 육회에 뒤지질 않는구나. 찜도 참 잘 됐구나. 됐다. 올리거라. 어머니. 자, 서둘러 음식을 올리셔야겠습니다. 전하께서 경연이 일찍 끝나봐서 대전으로 드셨습니다. 알겠네. 어서 올리거라. 마마님. 못 들었는가? 어서 올리라는데도.
생선이라는데 소고기 맛이 나네? 맛있다. 역시 장금이 넌 뭘 해도 잘하는구나. 말대로 벌에서 침을 뽑아 써본다마는 뽑아 쓴 침이 효과가 있을지는 내 장담 못한다. 자, 꿀떡 마셔보래. 어우! 쓰지? 예. 쓰니까 쓸게지. 썼어.